요즘 출근할 때 바람이 되게 선선하지 않나요? 제가 평소에 습하고 꿉꿉한 환경을 잘 못 견디는 편인데 오늘도 아침에 가볍게 운동도 하고 출근을 하는데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안 올 것 같은 가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낮에는 조금 덥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는 가볍게 반팔이나 롱슬리브를 입고 그 위에 이렇게 가볍게 아우터를 걸치는 식으로 코디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날씨가 조금 더 가을에 접어들게 되면 속에 있는 티셔츠만 니트나 후드티, 맨투맨 같은 아이템들로 바꿔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올 가을에 어떤 아우터를 살까? 라는 고민을 해결해보기 위해서 가을 아우터 총정리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가을엔 옷을 정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입을 수 있는 옷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 계절이기도 한데요. 오늘 컨텐츠를 보면서 함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드디어 데님 자켓의 트렌드가 돌아왔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부터 데님 자켓, 특히 흑청 자켓의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데님 자켓은 유행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캐주얼 룩의 스테디 아이템이기 때문에 한 벌 장만해두시면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슬랙스와 매치해서 깔끔하게 활용하기에도 좋은 아이템이고 캐주얼하게 풀어내기에도 괜찮은 아이템이기 때문이죠. 청색 데님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으면 청 자켓이라고 부르고 과거 트럭 운전수들이 많이 입었던 트럭커 자켓의 원형대로 만들어졌다면 트럭커 자켓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아이템이죠. 날씨가 조금 덜 풀렸어도 소매를 롤업하고 입을 수 있어서 간절기에 특히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입니다. 이번 시즌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브랜디드의 2001 슬로우 워커 데님 워시 자켓인데요. 베이직한 트럭커 자켓 스타일의 흑청 자켓이고 요즘 트렌드인 쇼끼장감에도 알맞는 아이템이에요. 완전 새까만 블랙이 아니라 은은한 워싱이 들어간 흑청 데님 원단이라서 매력적인 컬러감이지 않나요? 브랜디드가 데님 전문 브랜드인 만큼 데님 퀄리티도 괜찮고 한번 영입해두시면 옷이 해질 때까지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평소 95 사이즈로 있는 제 기준 M 사이즈 를 착용했을 때 잘 맞는 아이템이니까 사이즈를 참고해주세요. 메이원은 트렌드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꼭 필수템이다 할 것까진 없지만 한 벌 있으면 정말 활용도 높은 효자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입었을 때 상체가 빵빵해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마른 체형분들 특히 체형 커버하기 좋은 옷이죠. MA1은 원래는 미군의 항공점퍼를 납품하던 도어브스 인더스트리의 제품 번호였는데요. 공식 명칭으로 자리를 잡은 케이스죠. 파일럿이 조난 시 구조 신호로 쓸 수 있게끔 형광 오렌지색을 안감으로 사용한 것과 전투기 안에 앉아서 물건을 넣고 빼기 편하도록 주머니를 사선으로 단 것 모두 알파인더스트리가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기에는 그냥 티셔츠에 매치하기에도 괜찮고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 맨투맨이나 후드티, 니트랑 활용을 하시면 초겨울까지 충분히 활용 가능한 아이템이에요. 가끔 MA1을 지금 구매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구독자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MA1은 쭉 갑니다. 캐주얼 룩의 기본템이에요.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알파인더스트리의 레귤러 핏 MA1인데요. 알파인더스트리는 MA1의 근본을 만들어낸 브랜드죠. 밀스펙을 지켜서 납품해야 됐기 때문에 퀄리티가 매우 좋은데요. 내구성, 보온성, 매력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구매해두시면 정말 두고두고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나일론 100% 겉감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오염에도 강하고 생활 방수력까지 갖추고 있는 아이템이죠. 다만 서양인에 맞춘 팔이다 보니까 소매 기장이 조금 긴 편이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잘 맞는 아이템이니까 참고해주세요. 한번 영입을 해두시면 정말 두고두고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가성비를 찾는다 하신다면 로스코나 언아웃핏을 추천드리고요. 스트릿한 느낌으로는 메종 미네드 제품도 예쁘니까 참고해주세요. 필드 자켓은 특히 꾸안꾸룩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인데요. 맨투맨이나 후드티 겉에 가볍게 입기에는 이만한 아이템이 없어요. 캐주얼하게도 스트릿하게도 풀어내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대표적인 야전 상의로는 한국 전쟁 때 입었던 M51과 베트남 전쟁 때 입었던 M65가 있고요. 둘 다 많은 브랜드에서 복각되고 사랑받고 있죠. 군복에서 유래를 했기 때문에 계급을 나타내는 견장처럼 군대에서 유래한 디테일들이 많지만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따라 요즘에는 생략하는 등 현대에 와서는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성비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세컨 모노로그의 컨템포러리 크롭필드 자켓 2인데요. M65 자켓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풀어낸 디자인이에요. 견장은 삭제하고 미니멀하게 디자인을 풀어냈죠. 티셔츠랑 단품으로 레이어드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나일론 베이스에 워터 리펠런트 코팅 가공을 섞어서 오염도 잘 막아주는 아이템이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 사이즈 착용 시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는 아이템입니다. 스웨 팬츠나 조거 팬츠를 매치해서 코디를 하시면 스트릿하게 풀어내기에도 좋은 아이템이고요. 지금 같은 관절기에 활용하시기 좋겠죠.
만약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면 이번 시즌은 TNGT의 세미 오버핏 M65 필드 자켓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가격대가 있는 만큼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안쪽에는 탈부착 가능한 내피가 있어서 간절기부터 초겨울까지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고요. 소매에는 벨크로 타입으로 통 조절이 가능하게끔 제작했어요. 현대적인 감성의 빅포켓에 손을 옆으로 편하게 꽂을 수 있게끔 제작이 됐고 히든 플라켓 디테일이 있어서 잠갔을 때 미니멀한 감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코튼 나일론 혼방으로 오리지널리티에 가깝지만 구김과 오염에 강하게끔 실용성을 신경 쓰는 원단이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 사이즈 착용 시 오버핏으로 잘 맞는 아이템입니다. 요즘 느낌으로는 카고 와이드 팬츠랑 매치를 하신다면 시티보이 느낌을 살릴 수가 있고요. 블랙 후드랑 활용을 하신다면 비교적 깔끔한 감성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죠. 흔히 윈드브레이커라고 부르는 아이템이죠. 윈드브레이커라는 단어는 존 리스만 컴퍼니에서 자사의 스포츠 재킷에 붙인 고유 상표였으나 고유 명사로 굳어진 케이스인데요. 아웃도어 활동 중 방풍 목적으로 착용하는 외투고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단추보다는 이렇게 지퍼를 사용하는 게 기본적인 디자인입니다. 옷의 특성상 폴리나 나일론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게가 정말 가벼운 것이 특징이죠. 간절기에는 간단하게 반바지랑 코디하기에도 괜찮은 아이템이고 와이드 팬츠랑 매치해서 캐주얼하게 풀어내기에도 괜찮은 아이템이죠. 가성비 윈드브레이커로 소개하고 싶은 아이템은 언어핏의 벌룬 후드 크롭 바람막이인데요. 만약 윈드브레이커를 한 벌만 구매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무조건 블랙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은은하게 광이 나는 나일론 원단을 사용을 해서 깔끔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 착용 시 루즈한 핏으로 잘 맞는 아이템입니다. 소매에 벌룬 핏이 적용이 돼서 깔끔하고 예쁜 핏이 나오죠. 블랙인 만큼 무채색이랑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이고요. 지금 같은 간절기에 반바지랑 매치를 해서 깔끔한 꾸안꾸룩으로 활용하기가 좋겠죠.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가심비 아이템은 SPO 나지의 레이 윈드 파카인데요. 저는 지금 포레스트 컬러를 소개하고 있는데 컬러감이 굉장히 잘 뽑혔죠. 아웃도어 아이템을 정말 잘 뽑아내는 SPO 나지답게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데요. 전체적으로 볼륨감 있는 핏이 사용이 되어서 만족스러운 핏감을 뽑아내는 아이템이고 코튼과 나일론 혼방 원단을 사용해서 표면에 살짝 구김이 가게끔 의도를 했는데 호불호가 있는 포인트지만 저는 보자마자 감성 죽인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아이템입니다. 평소 95 사이즈 있는 제 기준 M 사이즈 착용 시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잘 맞는 아이템이고요. 컬러감에서 포인트가 되는 만큼 굳이 다른 아이템들을 튀게 매치하지 않아도 오히려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시티보이 감성을 제대로 살려보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저에게는 캠퍼스 시절을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인데요. 일명 꽈잠이라고도 불리고 스타디움 점퍼라고도 불리는 아이템이죠. 저는 대학 시절에 거의 교복처럼 꽈잠을 입고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바시티 자켓은 확실히 유행의 정점에 있는 아이템이에요. 다만 작년과 차이점이 있다면 작년에는 생로랑의 테디 자켓처럼 어깨 라인에 배색 라인이 들어간 디자인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올해는 프레피 스타일로 캠퍼스 무드가 흠뻑 들어간 바시티 자켓 스타일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나 브랜드에 이니셜을 넣는 것이 디자인적인 특징이죠. 어느 정도 유행을 타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의 바시티 자켓이 예뻐 보인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적당한 예산 안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대학생분들이시라면 꽈잠을 입고 다니셔도 사실 충분하겠죠. 만약 유행을 타지 않는 스타일을 찾으신다면 저는 지금 걸려있는 것처럼 깔끔한 스타디움 점퍼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소장한 제품은 현재 품절이라 대체품을 소개하자면 가성비로는 M55의 베이직 스타디움 자켓을, 가심비로 가신다면 SPO 나지의 스탠다드 바시티 자켓을 소개하고 싶네요. 오늘 컨텐츠에서는 올가을에 뽕 뽑을 수 있는 캐주얼 아우터는 어떤 게 있을까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이번 가을에 예쁜 옷을 입고 가을 분위기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